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 위원회 심의 결과 신라젠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에 따라 신라젠은 오늘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됐습니다. 지난 2020년 5월 거래가 정지된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인데요. 신약 확대와 연구 인력의 확충 등 신라젠 측이 요구받은 개선 과제를 대체로 수행했다고 거래소가 판단한 겁니다. 올해 반기 보고서 기준 신라젠의 소액 주주는 16만 5천여 명에 이릅니다.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바 있습니다.